네, 지금 뭐 정치권이라고 그럴까요? 이건 정치권이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윤석열과 추미애 싸움, 추미애 대 윤석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국민이 볼 때는 한심스러운 모습이죠. 네. 사실은 이게 행정부와 그러니까 예. 그 사법부 내부에서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윤석열 찍어내기, 그렇죠. 윤석열 목을 따기 위해서 지금 추미애가 나선 겁니다. 그럼 왜 저렇게 대통령께서 임명할 때, 아이고, 우리 윤석열 총장님 이렇게 했던 검찰총장을 저렇게 못 찍어내서 안달이냐. 그거는 자기들 비리를 캐는 총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저 울산시장 비리, 선거 비리, 뭐 지금 여러 가지 조국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권의 비리가 지금 하나씩 둘씩 다 나타나면서 이거를 지금 검찰총장이 덮어주지 않고 다 조사해 들어가면서 압박을 가하니까 결국은 이거 막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총장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미애가 앞뒤 안 보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이용해가지고 마구마구 지금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인데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 부정선거 못지않은 완전히 우리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국회의석을 180석 가까이 확보했다고 하는 그런 오만함에 빠져서 앞뒤 안 보고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정권이 일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어떻게 예측을 해보신다면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결국 이제 문재인의 그 오다 내지는 자기네들의 총체적인 말하자면 연대의식이죠. 여기서 윤석열을 찍어내지 못하면 자기들이 다 망한다. 왜냐면 송철호 사건서부터 다 청와대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이길 것 같습니까? 추미애가 이길 것 같습니까? 윤석열이 이길 것 같습니까? 아, 정말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정말 한심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추미애가 마치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지금 자기 그러니까 명령을 따르라 이렇게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상하 개념이 없는 어떤 직책일 수도 있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저게 배경이 뭐냐? 저거는 얼마 전에 뭐 부패 관련된 회의할 때뭐 대통령이 추미애나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서로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개혁을 해라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죠. 국민에게 보이는 그 말은 그렇게 하고 뒷구멍으로 제가 보기에 보나 안 보나 야 빨리 정리해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윤석열 들어 좀말좀 들어라. 제가 까불지 말고. 윤석열한테 말 못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네. 추미애한테 다른 노트를 통해 가지고 빨리 정리해라. 정리해라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회의 나오자마자 더 펄펄펄 난리가 그러게요. 나서 지금 더 이렇게 목청을 높이고 있는 거 예, 그 아니겠습니까? 얘기 나오자마자 더 난리예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거는 내가 보기에 지금까지 보여왔던 대통령의 어떤 언행과 스타일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이렇게 점잖은 척 이렇게 하지만 뒷구멍으로 전부 다 더, 그러니까 가혹하고 혹독하게 지금 밀어붙이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누가 이길 것인가? 뭐 대통령이 내가 보기에 힘이 좀 세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추미애 뒤를 계속 봐주고 있으면 대통령이 봐주고 있는 추미애 쪽이 더 힘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그렇죠. 누구를 그러니까 더 신뢰하겠느냐는 부분은 저는 100% 알지 모르지만 대깸은 빼놓고 그러니까 많은 양심 있는 국민들은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장이야 내가 보기에 추미애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추미애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을 재촉하는 저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대 정권 보면은 이제 요무렵서부터 이제 네임덕이 슬슬 이제 들어간 접어드는 거 아닙니까? 대선 그렇죠. 뭐 20개월 정도 남겼으면은 이제 차기 대권 주자가 나오고 거론되고 이러면서 네임덕이 가는데 그러면서 대통령 측근 비리 내지는 가족 비리, 대통령 당사자 비리까지 수사가 다 들어갔잖아요. 역대 정권에 노무현도 그랬고 뭐
뭐 DJ 비자가 뭐 저 다 그랬잖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 형도 뭐 감옥 갔고 박근혜 네. 대통령 당신이 뭐 네. 감옥에 지금 계시고 네.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이거를 아는 문재인 팀에서 나는 감옥 갈 수 없다 아니면 뭐 이래서 이제 호위무사로 저렇게 추미애가 날뛰는데 결국은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정권도 레임덕에 걸려서 결국은 윤석열한테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정권과 달리 더 심도 있게 준비한 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네, 공수처라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그러니까 위력적으로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검찰만이 아니라 장관도 그렇고 뭐 재판 사법부도 그렇고 네. 이제 나가서는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제가 보기 이제는 네. 거의 무소불위의 그런 그러니까 보위기구, 예. 권력 보위기구로서 이제 공수처가 역할을 할 거거든요. 예. 큰일 나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과 그 검찰 그 버티고 있으면 이게 지금 앞으로 제대로 된 공수처가 가동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7월 달 발족하기 전에 윤석열을 빨리 걷어내야만 예. 자기들이 생각하는 공수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다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더 계속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점도 있고 또 검찰 내부에서 정말 양심적인 많은 검사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양심적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계속 지금 수사를 진행하면서 점점 그 칼끝이 이 문재인 정권 목 근처에 오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위기식의 발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정권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권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그런 어떤 레임덕을 막혔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예. 이미 전 네임덕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네임덕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아니 언제 어느 시대에 검찰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이 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 제가 보기에 전국에 있는 1,0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생각할 때 아, 이 정권이 정말 이렇게 앞으로 세세연연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굴복하고 예를 들어서 뭐 꼬리를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검찰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심과 양심이라는 게 네. 그렇게 안 될 거로 봅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정말 바른 목소리를 더 낼 거로 봅니다. 예. 그러면 이 정권 설사 이 윤석열 한 사람 그러니까 드러낸다 하더라도 검찰이 그렇게 바로 꼬리 내리고 모든 것이 면전복배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다른 그러니까 양심적인 세력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또 다른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이 정권에 네. 대해서 또 다른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이제 이 정권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정권이 저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내가 보기에 끝까지 눈 감고 그냥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아무리 그러니까 무슨 돈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무마하고 무슨 코로나 빙자해가지고 추경 편성하고 엄청난 돈을 뿌려대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금년 하반기에 가면 이 정권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레임덕에 빠져서. 이미 레임덕에 들어갔지만 금년 하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결국 그걸 대비한다고 그럴까요? 지금 각종 수모를 당하면서도 추미애한테 네. 사표 안 던지고 지금 끝내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요. 네. 그럼 이제 그 금년 하반기를 위해서 차곡차곡 수사라든가 지시하면서 네. 준비해서 말하자면 이 정권의 실체를 공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한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제가 수사 진행 내용을 네. 일체 지금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갔는지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검사들 검찰의 생리상 네. 그러니까 하던 사건을 그냥 무조건 다 덮어놓고 들어서 그러니까 그 네. 면쟁복배하는 쪽으로 전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버텨나가는 것은 양심적인 목소리가 있고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 가능하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앙지검 지금 뭐 수사하는 걸 보게 되면 진짜로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러나 또 제가 보기에 네. 실제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고 또 엊그제 보니까 저 전주에 어디 있는 그 검사장도 한 분도 바른 목소리를 냈다고 있고 네. 또 대검의 그 형사부에 있는 과장님도 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단발마적인 그런 목소리처럼 보이지만 저는 상당히 부글부글 그러니까 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에 정말 이제 비등점이 되면은 저는 폭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정권의 그 실체에 대해서 더 국민들이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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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해야죠.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네. 윤석열도 이제 뭐 용기를 가지고 끝내 버티면서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만 제1야당인 저 미래통합당에서 좀 어떻게 잘해줘 잘하도록 이렇게 보니까 몰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국회를 계속 보이콧하지 않고 다시 국회 원내 진입을 한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싸움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9월 달부터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네.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9월 뭐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지만 9월 그러니까 하순부터 10월 달 사이에 그러니까 20일 동안 이제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네. 막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이 정권의 그 잘못된 부분이 적나라하게 제대로 날 겁니다. 정말 이제 검찰에서도 그동안 발표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 하나씩 다 나오게 되고 이 정권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그리고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해왔는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해야 된다. 그건 아니 뭐 해야 되긴 해야 된다고 지금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을까요? 목숨 걸 해야 된다지만 저는 글쎄요 제가 뭐 단정적으로 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이 정권의 그런 취부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면 정말 그때는 이 미래통합당이 정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생각하고 저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유, 네. 지나고 보니까 그 공수처도 그냥 무기력하게 남겨주고 선거법도 무기력하게 남겨주고 다 그래서 이렇게 이 꼴이 됐는데 그 다음에 16개인가 18개인가의 상임위도 다 무기력하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 무기력하게 남겨준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상임위는요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상임위가 야당이 좌지우지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도 망치를 안 치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근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국회의원 생활을 8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국회법 내부 구성을 보게 되면 위원장으로서 법안 막을 수 있는 게 사실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동안에 법사위가라는 것이 있어서 네. 법사위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법사위로 넘어가서 법사위에서 원래는 자구수정 네. 그러니까 법률체계상의 자구가 맞나 안 맞나를 하게 됐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그 지금 민주당 사람들 박영선 의원이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아주 그러니까 월권행위를 했는데 그때부터 거의 그게 그러니까 불문율이 돼버렸는데 법사위에서 틀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 법을 안 넘기게 되면 처리 안 해주게 되면 본회의의 법이 못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뭐 설사 상임위원장에 야당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을 끌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뭐 법을 저쪽에 처리하겠다고 하면 과반수가 넘은 것 같기 때문에 아니 법사위에서 그래도 뭐 의사 근데 지금 근데 그동안에 법사위가 야당이 가져왔던 것이 그게 정상 관행이었는데 이번에 아주 억지 물이 싸가지고 지금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지금 뺏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얘기는 왜 다 뺏기냐 이거예요. 다 여태까지 다 공수처도 뺏겨, 선거법도 뺏겨, 예산안도 날치기 뺏겨, 법사위도 뺏겨. 그러니까요. 뭐 다 뺏기고선. 그런데 지금 그 의석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과반수가 저쪽을 차지해 버리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국회법 내부 구성이라는 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물리적으로 막으면 다 그냥 형사처벌 받게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 저런 무기력한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그 제 생각에는 대깨문들을 위시로 한 그 좌파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지지하는 네. 국민들, 그 사람들은 아마 지금 이런 횡포, 우리는 횡포라고 보지만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 시원하게 법사위 남겨주면 안 되지. 아주 잘하고 있고 공수처 그래 그걸로 다 쌍을 잡아놓고 네 맘대로 해봐. 아주 시원하게 잘하고 있어. 그래 예산안도 추경 맘대로 몰아붙여서 아이고 아주 잘하고 있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그 반대 우리는 그걸 왜 다 남겨주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이제 우리 쪽 지지자들 자유민주 세력은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닭 잡을 때 쓰는 칼로 닭을 잡아야 되는데 도끼로 닭을 잡다 보면 그 도끼 휘두른 그 도끼에 뒤통수 맞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온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아마 이번 국회에서 자기들 마음껏 칼을 휘두를 텐데 결과적으로 그 칼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자기 목을 치는 결과를 저는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는 그렇게 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정교하게 그러니까 만들어내기도 하고 대처해 나가느냐가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나마 소수라 하더라도 당 국회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저쪽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막힘을 쓸 때 결국은 자기 뒤통수 때리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저는 정말 잘해야 한다고 그건 잘해야 되는 게 말하자면 선수가 필요한데 그죠? 이제 선수 지금 그렇죠. 지금 통합당에 이렇게 큰 그런 선수가 잘 안 보여서 좀 이성훈 의원 같은 분이 지금 원내에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 이거 부정선거는 끝까지 네. 싸우실 아, 그럼, 거죠? 그럼요. 네, 네. 싸우셔야 돼요. 네. 이건 네. 이성훈 의원 개인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부정 당했다 안 당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저는 이게 이거는,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저는 반드시 끝까지 좀 아, 그러니까 파헤쳐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좀 실망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끝까지 좀 성원해 주셔서 네. 일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용기 잃지 마시고요. 네, 네. 국민들은 그래도 저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40% 이상 있잖아요. 네, 뭐 엉터리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게 나오니까 네, 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주시길 기대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믿었지 않은 부분이 뭐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건전한 야당 세력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수 우파 내국 하는 저 집단이 다시 정권 탈환할 수 있도록 우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게 통합당이 못 믿으면 신당이 됐든 아니면 통합당과 신당이 어떻게 합쳐지든 그건 국민들이 다 하여튼 힘을 합쳐서 방향을 정해주시죠. 근데 여러분 뭉칩시다. 끈댑시다. 마치겠습니다.